제가 물을 때 아멘으로 여러분들이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교의 헌법과 장로의 정치 및 군징 조례와 예배 모범이 정당한 것으로 알고 지켜 하나님을 섬기기로 서야 하십니까? 본교회의 장로, 안수집사, 권사의 직분을 받고 몸과 마음과 물질과 정성을 다하여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며 땅끝까지 이르러 주님의 정인된 사명을 감당하기로 서야 하십니까? 본교회 당회의 치리의 기쁨으로 순종하며 화평과 연합과 성결함을 위하여 충성하기로 서야 하십니까? 잠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호수 동양 선교교회 교우들이여, 하나님의 뜻에 따라 여러분이 택하고 세워서 임직을 받게 된 김순암, 김종상, 송재철, 이성서, 전홍서, 현정섭 씨를 본교회의 장로로, 박홍철 씨를 안수집사로, 김양수, 김혜경, 박윤수, 박혜성, 유혜선 씨를 권사로 모시고 성경과 교회 정치에 가르친 바대로 주 안에서 존경하고 위로하며 순종하기로 서약하십니까? 네.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임직 예배를 통하여 박홍철 집사님을 안수 집사로 세우고자 주님의 이름으로 손을 얹었습니다. 집사님에게 놀라운 주님의 축복과 은혜와 능력을 부어넣어 주옵소서. 아멘. 성령의 충만함으로 교회를 섬기게 하시고 기쁨과 감격으로 집사의 직분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가지게 하옵소서. 아멘. 이제 주님의 이름으로 세르토스 동양선교교회를 안수집사의 직분으로 섬길 때 겸손한 종의 자세로 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스데반과 같이 주님께서 피 흘려 사신 이 교회를 사랑하고 헌신하며 죽도록 충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집사님의 가정도 축복하여 주소서. 신령한 남편과 아버지가 되게 해 주옵시고, 집안의 평안과 풍성함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자녀들이 믿음 안에서 잘 자라게 하여 주시옵시고, 총명과 지혜로서 충만케 하여 주셔서 믿음의 용장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아멘.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우리 집사님으로서 미세르토스 동양선교교회를 빛나게 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이 지역사회에 높여지게 하는데 쓰임을 받는 일꾼이 되게 해 주옵소서. 아멘. 여기 모인 모든 주님의 종들이 손을 얹었사오니 주님의 기름 부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께 드리는 이 기도를 받아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안수위원들 올라오시길 바랍니다. 혹시 제가 앞에서 정확하게 안 보이는데 김영길 목사님 혹시 모르네요.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임직 예배를 통하여 이 귀한 여섯 분들을 장로님들로 세우고자 주님의 이름으로 손을 얹었사오니 이분들에게 주님의 놀라운 축복과 은혜와 능력을 부어넣어 주시옵소서. 아멘. 성령의 충만함으로 복음의 증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쁨과 감격으로 봉사할 수 있도록 섬김의 자리로 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주님께서 장로의 직분은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라 하셨습니다.
주님이 세우신 종들이 주님의 선한 일을 사모하는 일꾼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이제 주님의 이름으로 세레토스 통영성교회를 장로의 직분으로 쉬고하며 다스릴 때 겸손한 종의 자세로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주님의 뜻을 분별하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어두운 시대에 꼭 필요한 빛의 사자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주님께서 피 흘려 사신 이 교회를 죽도록 사랑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어느 면에도 모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와 말씀과 기도에 앞장서는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보다는 희생이 헌신에 앞서는 그런 일꾼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그 가정들도 다 축복하여 주셔서 거룩하고 신령한 남편들과 아버지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집안의 평안과 풍성함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이 믿음 안에서 잘 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총명과 지혜로 충만케 하셔서 복음의 용장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사회에서도 인정받는 우리 장로님들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빛내고 이들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 세레토 동양성교회가 이 지역사회에 칭찬받는 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여기 장로님들 때문에 우리 세레토 동양성교회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데 쓰임을 받는 놀라운 역사를 일으켜 주옵소서. 여기 모인 모든 주님의 종들이 손을 얹었사오니 주님의 기름 부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고 주님께 드리는 이 기도를 받아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장로 장립회 김순남 장로 기와의 장로 장립을 축하합니다.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고린도전서 4장 2절 주후 2013년 2월 10일 세레토스 동양선교교회 당회장 석태운 목사 드림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장로 장립회 김종삼 장로 기와의 장로 장립을 축하합니다. 이하 동문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장로 장립회 송재철 장로 기와의 장로 장립을 축하합니다. 이하 동문 장로 장립회 이성서 장로 기와의 장로 장립을 축하합니다. 이하 동문 장로 장립회 전홍섭 장로 기와의 장로 장립을 축하합니다. 이하 동문 장로 장립회 현정섭 장로 기와의 장로 장립을 축하합니다. 이하 동문 이 시간에는 집사 안수회입니다.
집사 안수패 박홍철 집사, 기와의 집사 안수를 축하합니다.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고린도전서 4장 2절, 주후 2013년 2월 10일 세리토스 동양 선교교회 강회장 석태훈 목사 드림. 신패 김양숙 권사, 기와의 권사 취임을 축하합니다.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고린도전서 4장 2절, 주후 2013년 2월 10일 세리토스 동양 선교교회 당회장 석태훈. 권사 취임패 김혜경 권사, 기와의 권사 취임을 축하합니다. 이하 동문. 권사 취임패 박윤숙 권사, 기와의 권사 취임을 축하합니다. 이하 동문. 권사 취임패 박혜성 권사, 기와의 권사 취임을 축하합니다. 이하 동문. 권사 취임패 유혜성 권사, 기와의 권사 취임을 축하합니다. 이하 동문. 절에는요,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내니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하셨다고 인정하는 그곳에 용서와 화해가 이루어지고 바로 그곳이 행복한 공동체가 되었다고 하나님은 성경 말씀으로 우리에게 심어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하셨다고 하는, 세우셨다고 하는 이 사실이 바로 여러분들에게 평생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저는 오늘 임직 받으신 분들을 대표해서 전홍석 장로님 나오셔서 탑사에 먼저 모든 존귀와 영광과 감사와 찬양을 하나님 아버지께 드립니다. 부족하고 또 부족한 저희들,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구원받은 사실 하나만으로도 감사한데, 이 시간 권사와 집사와 장로로 귀한 직분을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임직식을 축하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함께하여 주신 학인 여러분, 친지 여러분, 각 순서를 맡아 수고하신 임동선 목사님, 김현덕 목사님, 최병수 목사님, 황진영 목사님, 여러 선배 장로님, 그리고 믿음의 도전자인 성도 여러분,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 모두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오늘 부족한 저희들에게 주신 이 가분한 이 직분을 명예나 권력으로 생각지 아니하고 망령되고 허탄한 언행을 삼가하며 더욱더 저희 자신을 낮추어 교만하거나 오만하지 아니하고 이전보다 더 겸손한 자세로 순종하는 신앙생활을 할 것을 다짐합니다. 저희들 내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 하신 주님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비록 그 십자가를 인하여 받는 그 어떤 고난과 비난, 핍박을 피하지 아니하고 기쁜 마음으로 지고 나아가겠습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하신 주의 말씀을 쫓아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영원 구원을 위한
복음을 전한 일에 마음을 다하여 실천에 나아가겠습니다. 성들의 아픔을 돌아보며 기쁜 일이 있을 때는 함께 기뻐하고 슬픈 일이 있을 때는 함께 슬퍼하며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모아 주님의 본로 사신 세부 소행 선교계와 진실되고 충성된 마음으로 담임 목사님과 성도들을 섬기며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심을 힘써 지켜 나아가기 위하여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로 몸과 마음을 다하는 섬기는 자가 되겠습니다. 지금 이 순간 우리의 깊은 영혼 깊은 곳에 흐르는 이건 눈물과 성령 충만한 오늘의 서야 여러 목사님의 격려와 축복의 말씀을 기억하고 주님의 삶을 닮아가는 교회 일꾼으로 부르심을 입은 부름에 합당한 사람을 살아갈 것을 다시 한번 다짐합니다. 그러나 때로는 저희들 너무나 부족하고 연약하여 넘어질 수밖에 없는데 그때마다 여러분의 도움이 반드시 절실히 필요합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저희들을 격려해 주시고 기도로 함께해 주신다면 우리 모두에게 큰 힘이 되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어 나갈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감당해 나가는 것도 힘듭니다. 그러나 반드시 해야 되고 기필코 이루어져야 될 우리들의 사명입니다. 함께라는 나라는 제가 제일 좋아하는 나라입니다. 믿음의 선배 여러분,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떤 어린이를 만나든 우리가 함께 한다면 그 일은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함께 할 때 하나님께서 또한 우리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끝으로 부족한 저희들에게 귀한 직분을 허락하시고 지금까지 저희 교회를 지키시고 인도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오늘의 모든 영광과 감사를 드리며 이 귀한 시간 격려와 축하와 함께 해주신 성도 여러분, 신지 여러분, 내빈 여러분 감사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이리까지 저희들을 말씀과 기도를 인도하시고 양육하여 주신 석천 목사님, 박상영 목사님, 그리고 주님의 몸된 이 교회를 위하여 한결같이 눈물로 무릎으로 섬김의 본을 보여주신 장로님들, 이른 새벽 교회를 위하여 성도들을 위하여 눈물로 어둠을 깨우는 기도의 권사님들, 이 시간도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맡은 직분에 온 마음과 온 마음을 다하는 모든 성도님들께 임직자의 대표로서 이 자리를 빌어 깊이 머리 숙여 감사를 드리며 답사를 마칩니다. 오늘 본교회 창립 28주년 임직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임직 예배를 위해 말씀을 전해주신 임동선 목사님과 모든 순서를 맡아주신 목사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지난 28년간 이끄시며 황무지에서 가시를 뽑는 아픔과 바위를 뜰 전에는 고통을 믿음으로 인내하며 기도와 눈물로 씨를 뿌려오신 석태훈 담임 목사님과 사모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진교실에 조촐한 식사를 마련했습니다. 모두 함께 하셔서 사랑과 격려를 나누시는 귀한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교회에서 오늘 참석하신 가정들을 위해서 작은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나가실 때 꼭 받아 가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저와 함께 지난 20년 동안 멕시코의 선교센터를 짓고 또 선교를 파송해서 지금까지 일에 함께 해주신 우리 수원에 있는 영화교회를 담임하시고
미주 총신대학교 세상이신 김윤도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하심으로 모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네, 기도 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28년 전에 주님이 비로 값주고 세우신 세리토서 동양 성교회를 세우게 하시고 사랑하는 목사님 이곳에서 귀한 복음을 전하기 위해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삶의 전체를 드려 주 앞에 사역을 감당케 하신 하나님 감사하고 또한 사랑하는 성도들이 한 마음이 되어 주의 복음을 위해 영혼을 살아가며 주님의 몸된 교회를 받들어 섬기게 하신 하나님 감사하옵니다. 오늘 특별히 하나님의 더 크신 계획과 뜻이 계셔서 귀한 일꾼들을 세우신 하나님, 하나님의 계획이 귀한 일꾼들을 통해 전개되고 이루어지며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원하는 뜻들이 진행되고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은혜와 축복으로 더하여 주옵소서. 그로 인해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고 온 교회의 성도가 하나가 되어 하나님이 원하는 귀한 일들을 마음껏 이루어드리므로 이 땅에 구원의 역사가 더욱 넘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늘 우리와 함께 계셔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게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축복 역사하시니 귀한 일꾼으로 세움받은 임직자들과 살아가는 성도들과 이 자리에 함께한 모든 하나님 백성들을 누리니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아멘.